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스쿨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맹증이 악화되면 족부 괴사가 되어 절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괴사와 절단이 암만큼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암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인데 당뇨발 괴사와 절단이 이러한 암만큼 위험하다니 와닿지 않을 텐데요.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뭔지 알아볼게요.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발에 상처가 생기기 쉽죠. 이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깊어져서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발에 생긴 상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감염이 심해져서 결국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17%가 발 궤양 때문에 발을 절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족부궤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번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나 절단을 경험한 환자의 5년 사망률이 암 환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족부궤양 환자의 5년 사망률은 약 30.5%였고 발을 절단한 환자는 무려 56.6%나 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궤양만 있는 경우보다 이미 절단한 뒤에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암과 비교하면 유방암의 5년 사망률은 9%, 폐암은 80% 정도였고요. 전반적인 암의 평균 5년 사망률은 31.0% 였다고 합니다. 암과 당뇨병성 발합병증의 5년 사망률이 비슷한데요. 이를 통해 당뇨병성 발합병증이 암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당뇨병성 발합병증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난데요. 미국에서는 당뇨병 치료에만 1년에 약 2,370억 달러가 쓰인다고 하는데 그중 3분의 1이 발 관련 합병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2,370억 달러의 3분의 1이니까 약 800억 달러인데요. 그런데 2015년 기준 으로 암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니 8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당뇨로 인한 발 합병증에 들어간 치료 비용과 암 치료 비용이 거의 같은 것이죠. 암만큼 당뇨로 인한 발 합병증도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당뇨로 인한 발 합병증이 생겼을 때 5년 생존율도 낮고 치료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암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에도 정말 놀랐습니다. 발에 궤양이 생기고 괴사가 생겼을 때 무조건 절단만 고려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낫게 하려는 노력이 절단에 앞서서 정말 필요하겠구나, 절실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절단한 후에는 절단했으니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궤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절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을 말초신경맹증 증상들, 예를 들어 저림, 찌릿함, 화끈거림, 시림 등의 증상들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뇨스쿨 의료진들은 발궤양 치료를 위해 수년간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발궤양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을 만들었는데요. 염증을 확 낮춰주는 금은 와 세사를 돋게 해주는 황기와 같은 한약재들을 넣어서 만든 처방이고요. 이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궤양이 낫고 세살이 돋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만 마시고 한약치료를 꼭 고려해보시길 바라고요. 한약적 치료에 대한 문의는 1644-5178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궤양이 생기기 전에, 즉 말초신경맹증이 있는 단계에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증상이 참을만하다고 넘기지 마시고 말초신경맹증 단계에서 반드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세 줄로 요약 할게요. 첫 번째, 당뇨로 인한 발 궤양과 절단은 암만큼 위험하다. 두 번째, 발 궤양이 생겼다면 한약 치료를 고려해보자. 더불어 이미 절단을 한 경우라도 5년 사망률이 56.6%이니 한약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보자. 세 번째, 가장 좋은 건 예방이기 때문에 궤양이 오기 전 말초신경맹증 증상이 있을 때 그때 치료하자.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당뇨스쿨에서 당뇨 관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당뇨 편지를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식, 운동, 수면, 합병증, 공복혈당 달력 등의 내용을 정리해서 매일 아침 9시에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눌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